또 아니, 인터넷에 송승헌 씨를 본 사람들이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지구에 저런 얼굴이 또 있나 싶다. 보잘 것 없는 내 눈을 마주한다는 건 대역죄였어. 우리 지금 작가의 이 멘트를 나보고 읽으라고 했어요. 아, 눈부셔. 저도 눈을 뜰 수가 없네. 뭐 이런 자기들 멘트를 나보고 읽으라고 하죠. 실제로 송승헌 옆에 있으면 다들 오징어가 된다. 네. 송승헌과 얼굴 비교 한번 하고 싶으신 분들. 둥그레시 한번. 보여주세요. 아니, 제가 얼굴 쪽으로는 너무 잘생겨서. 이 안경수만 보여주세요. 사실은. 비교해주세요. 아니, 이거는. 너무나 어떻게 보면 그냥 빤히 보이는 패턴이기 때문에. 아, 그래도 보여주세요. 보여주세요. 아, 저는 궁금한 게 이거를 한번 송승헌 씨 써보면 안 돼요? 아, 그래. 그것도 괜찮겠다. 자, 김구라 가서 한번 보여주세요. 어, 약간 북한 필인데. 자, 이 안경을 써서 잘생기면 잘생긴 거 인정. 이거. 올해도 얘는. 어. 그런다고 또. 온주한. 온주한. 한번 써보면 온주 없으면 돼. 와, 아, 이거 괜찮은 안경이다. 괜찮네. 왜 내가 이상한 안경 입고? 아, 이쁜 안경이었어. 이쁜 안경. 이쁜 안경이야. 아, 그러네. 야. 아, 송승헌 씨가 이제 뭐 이런 외모 덕택인지 말이죠. 당구장에서 뭐 큐대 하나 들고 있는 사진 때문에 데뷔를 하게 됐다면서요? 굉장히 오래전 얘기인데 이제 제가 예전에 이제 학교를 들어가기 전에 이제 아르바이트를 할 때 그 의류회사의 디자이너 분들이 오셨다가 명함을 주셨어요. 아, 서빙하는 거 보고 와봐라. 근데 저는 그때 당시는 뭐 이런 영화 드라마에 나오시는 분들은 태어날 때 정말 하늘에서 정해진 줄 알았었어요. 아니 근데 본인이 네. 이거 보면서 거울 보면서 아, 내가 좀 잘생겼네? 뭐 이런 생각 안 했어요? 본인이 너무, 네. 공부를 썩 잘했던 것도 아닐 거 아니에요. 그렇죠. 어, 그러니까 네. 그럼 자신의 어떤 몸상에 대해서 설계를 해야 될 텐데. 아니 승헌 씨 얼굴이면. 어, 그러니까. 거의, 아 나는 아니, 우리는 이거다. 그럼. 그러니까, 아, 네. 그럼 가야 되겠다. 아, 그냥 평범하다고 생각했어. 쪽 세상은 저와는 전혀 관계가 없는 세상이라고 생각하고 있었고. 딴 세상이다. 근데 명언을 받았을 때도 그냥 친구들한테 야 너는 이런 일이 있었다. 그리고 넘어갔어요. 그리고 한 6개월 후인가에 이제 인쇄 광고가 나온 거예요. 그 회사에서. 친구들이 가져와서 야 네가 전에 명함 받았던 그 회사에서 신인 모델 뽑는데 아르바이트 삼아 한번 해봐. 당구장에서 친구들끼리. 하, 그런 거 뭘 해. 근데 야 미쳐도 본 전이니까 한번 해보자. 즉석 카메라를 사와서 당구 큐대를 친구들하고 이렇게 들고 찍은 거예요. 즉석 카메라를 보는데 된 거예요? 그쪽에서는 오히려 그 사진이 더 튀었던 거예요. 아, 다른 사진들, 수많은 사진들은 정말로 뽀샵 처리를 하고 프로필 사진을 했는데 큐대 하나 어떤 들고. 놈이 그냥 큐대 하나를 들고 보내니까 그게 오히려 이게 되니까 그런 거지. 그래서 이제 그래, 저기 감독님이 큐대 하나 들고 서봐요. 네? 당구장 주인이지. 제가 보기에는 감독님은 공 닦으셔야 돼요. 그러면 예. 경쟁률이 굉장히 셌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오세요. 그래서 최종 예선에 된 사람들 남자 두 분이 이렇게 앉아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때 이렇게 인사를 했어요. 아, 반갑습니다. 이쪽에서 소지섭입니다. 안녕하세요. 원빈입니다. 원빈 형을 잠시 했던 걸로 저는 연락을 그때 그 원빈 형 소지섭 형 한 거야 우리가 지금. 나 소지섭이었어. 지금 세 명이 같이 있는 샷을 보기 힘들걸? 아 잠깐만 원빈하고 송승헌 월드컵 누구예요? 옛 남자야. 옛 남자라고. 그러니까 석천이한테 물어봐. 남자 나한테 석천이한테 전화 쓰자. 하니까 얼굴로 봤을 때 누구냐고. 솔직히 난 송승헌. 그지? 누구야? 난 송승헌이지. 넌 누구야? 송승헌 씨죠. 여기서 어떻게 원빈 씨를 얘기하니까 억울하면 나오시든지.